예, 반갑습니다. 대체로 우리 불자들이 보면 일요일 날 놀러 간다고 절에 잘 안 오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오신 우리 법무사 불자님들은 진짜 불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놀러 안 가고 부처님 전에 오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장제일이죠. 예,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때도 우리가 미타신앙이라든지 관음신앙이라든지 지장신앙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가 말법에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어떤 그 사후세계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또 책임지고 그거 해주실 이제 지장보살님에 대한 우리가 원력을 많이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에 착하게 살고 현실에 바로 살고 현실에 그거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현실이 충실함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미래도 어떻게 됩니까? 보장이 되죠?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 잘한 만큼 뭐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좋은 취업도 할 수 있고 요새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오늘 뭐 또 많이 바뀌어지가 그 뭐 굉장히 기뻐하고 그거 하던데 이 우리 중생 세계는 어차피 고연속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이 중생세계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느냐. 항상 고통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도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생, 노, 병, 사.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적시로 우리는 늙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늙고 젊다, 늙기 싫다 이런 그 아무 상관없이 늙어가고 또 병은 수반되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고 일정한 또 기간이 지나면 또 죽게 됩니다. 이건 뭐 부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잘 순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이제 더 어렵게 됩니다. 더 고통스럽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래서 특히 병이 있는 환자들은 병을 즐길 줄 아면 병은 아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병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병을 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병하고 씨름을 해야 되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병과 함께 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뭐 큰 어떤 그런 무리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병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 우리가 늙는 거, 우리가 커가는 거, 늙어가는 거, 요새는 이제 또 그것도 또 그 말도 또 더 이제 세련되게 이제 늙어간다 안 하죠? 익어간다 하죠? 성숙해 간다, 익어간다. 훨씬 그 늙어간다 하는 것보다 익어간다 하니까 훨씬 자부심이 생기고 좋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물론 여러 이제 내가 옛날에 이제 그 출가했을 때 이제 이 참 지장제일을 굉장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지장제일 되면 떡을 해줬는데 떡이 그렇게 맛이 있었어요. 이제 이 고물로 이게 저게 팥 그것을 이제 이제 팥 아주 극하게 삶아가 그것을 이제 껍데기를 걸러내고 그거를 내가 이제 찰떡에다가 이제 그
파틀 이제 무채가 똘 묵채가 이렇게가 지장질 때마다 주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천상에 나가면 이런 거 먹어볼까 할 정도로 맛있어. 그 뭐 내가 출가할 때 70년 초인데 지금부터 5년도 넘었는데 그때는 먹을 것도 힘들고 뭐 좀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아유 지장제일 오면 꼭 그때 그 지장의 보살님들이 꼭 그 떡을 꼭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그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시지만은 네. 지장 경을 통해서 우리 지장 보살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온 몸으로 큰 광명을 놓으사 백천억 항하사의 모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저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철용 귀신 사람 아닌 온갖 무리에게 크게 외치시기를 듣거라. 내가 오늘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에서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과 자비의 힘을 드러내 온갖 괴로움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측량 찬탄하리라. 지장보살님의 그 능력과 지장보살님의 중생에 대한 베푸심에 대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멸두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 마살과 철룡 귀신은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락을 정득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중에 있던 보광보살이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지금 보건대 세종께서는 지장보살이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다고 찬탄하시오니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미래의 말법 중생들을 위하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인과 등을 선설하여 모든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보광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보광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이러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아뢰옵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잘 듣겠나이다. 부처님이 보광보살에게 이러시기를 미래세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지장보살 마살의 이름을 듣고 혹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흠모하는 자는 30급의 죄를 벗어나리라. 30급이라 하면 뭐 얼마나 오랜 세월이겠어요.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급을 얘기할 때 반석급이니 겨자급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반석급을 그러면 유섭장광사말리 장수천인 과백년이라 해서 유섭장아 돌이 장방이 8만이나 되는 이런 장방이 8만이나 가로 세로 높이가 8만이 되는 이런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천상에 있는 천사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이 드레스 같은 거를 입고 싹 지나갑니다. 지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천사가 계속 그것 스치고 지나고 스치고 지나가고 해가 그 돌이 다 딸가야 겁이라 했어요. 1급이라. 겁이 얼마나 오랜 세월 알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오랜 세월을 반석급이니 겨자급이니 이렇게 얘기를 한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30급의 죄를 벗어난다. 지장보살님에 합장하고 또 찬탄하고 예배하는 자 또 헌무하는 자는 바로 30급의 죄를 벗어나게 된다.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경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하겠습니까? 예. 예,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보다 요새 보니까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옛날에 지장제일날은 굉장히 더 그때는 신도가 더 많았습니다. 가득 잘 정도로 많았는데 요새는 너무 다양하게 우리가 생활이 다양하게 참 놀거리가 많지요. 재미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홀레가 다 가다 보니까 이제 진짜배기 보살님들만 이제 오고 가짜배기는 다 이제 놀러 가버리고 이제 아화가 지금 이렇게 적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 뭐 이제 오늘 보무사 아이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무사 뭐 지장제일도 지장제일이지만은 산벗이 좋고 꽃이 좋고 요새 그게 좋으니까 공기도 좋고 하니까 막 점심이나 한끼 얻어먹고 하면 와보러 그래 왔습니까? 예? 어떻게 왔어?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습니까? 예. 예. 그래 우리가 신앙인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절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이나 보살님하고 계합을 할 수, 계합을 할 수 있습니다. 계합이 되어야 어떠냐? 신통이 나올 수도 있고, 불가사의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간절 안 하고, 우리가 아까 이 축원하고, 학인들이 축원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축원도 하고 뭐, 축원만 올려놔놓고, 돈만 보내놔놓고 이러면, 그게 공덕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공덕이 되지만 아주 미약한 공덕이 됩니다. 우리가 내가 직접 밥을 먹는 거하고 잘 차려져 있는 밥을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배가 부릅니까? 먹는 게 부르죠. 그러니 간절하게 내가 부처님께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했을 때 진정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거 하는 것이지.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현세를 살지만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현세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요새는 나이가 좀 많아졌지요. 이제 나이가 굉장히 그 많아도 젊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50대면 뭐 다 늙어가 꼬부러지고 뭐 이런데 요새는 50인 같으면 애들이라고 합니다. 애들. 그래 50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이 있다고 그런데도 애들이라고 해요. 50이 넘으면 그래서 우리 출가하는 사람들도 이래 보면 50가가 내 상자도 50의 상자 받은 애도 있거든. 한 3년 된 지금 50석인데 그래, 그건 보모. 그런 애들 보면, 이제, 우리가 같이 예불 하고 같이 그거 하다가, 그 애들 앞에 세안하는 거 보면 머리가 허영이 출가했다고. 그래도 애들은 애들이야. 이제 여기 절에 온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군대에도 군대 간 순서대로, 계급이 그거 해주고, 고참이 되고, 그렇죠? 대접받고, 절에도 꼭 갔습니다. 근데 어제 그만큼, 우리가 건강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좋아졌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살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면 나는 그래서 신도님들한테 그런 얘기한데 그 요새 보면 뭐 제하고 같이 이 늙어가는 분들도 보면 우리 절에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보면 뭐 지금 다 지금 70대니까 다 이제 허리도 꼬부러지고 좀 그거하고 이제 절이 자꾸 아이고 이제 안 나와야 되겠다 막 올라 하니까 절이 대체적으로 이게 산 중턱에 있으니까 올라오기가 힘드는 모양이라
차이 뭐 그거 하고 그래서 무조건 오락합니다. 오는 게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 자꾸 걷고 또 뭐 그럴라고 하니 나이 요새 잘 먹다가 보니까 몸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어때? 걷는데 힘들죠? 예, 말씀이 없으시나? 다 옛날에 빼빼하게 그래서 관절 아픈 사람들이 접었는데 요새는 접었더라도 작년에 내가 관절 수술을 했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자연적 이게 짐을 많이 지니까 무릎이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몸무게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또 자꾸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걸어야 돼. 또 근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절대 누우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예, 이제 또 노보살님들 오신 거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내가 그 요양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요양원에 오시면 그 끝입니다. 요양병원도 그렇고 그것은 못 나옵니다. 그게 끝이요. 그러니까 절대 병원에 가실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가고 싶은 그 가서 절에 와가 자꾸 염불하고 그거 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 육신은 멀쩡한데 이제 치매 때문에 그런 분이 많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치매 걸리면 집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뭐 언제 어디로 나가볼지 뭐 언제 뭐 어떻게 할지 치매에도 가지수가 60가지나 있으니까 이게 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요양사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그걸 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염불하고 기도하고 자꾸 머리를 자꾸 써야 뇌세포가 적게 죽습니다. 뇌세포가 안 줄어들어야 치매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시고 절에 오는 거 하여튼 무조건 아파도 자꾸 와야 돼요. 기가 와도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자꾸 움직여야 이 몸은 살아납니다. 누워있으면 몸은 절단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자꾸 그걸 하시고 몸은 자꾸 움직이시는 게 내가 가장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 은 혹은 흙, 돌, 악요, 칠, 금, 은, 동,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33천에 태어나고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가사 천복이 다하여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 큰 이익을 잃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어떤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한다면 지장보살의 회상에나 흙, 돌, 악요, 칠, 동, 철 등의 상에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기를 날마다 물러서지 않고 항상 꽃이나 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한번 받은 여자의 몸이 다하면 백천만급토록 다시는 여인 있는 세계에 나지 않을 것이어든 하물며 다시 여자의 몸을 받겠는가.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여자 몸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은 지장보살의 공덕을 입었기에 백천만급토록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처사님들보다 보살님이 많은데 이런 얘기 여자 몸 받기 싫어요? 예? 싫어요? 여자 몸 받기 또 좋아하는 사람도 다음에 태어나도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이런 것은 이제 예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에 어떤 여인이 추루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면 다만 지장보살
상 앞에 한식경 동안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절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동안에 태어나는 몸이 상모가, 상모라 하는 게 형상, 우리 형상이 원만하고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며 이 추루한 여인이 만일 여자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고 재상이나 대승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상이 원만하리라. 이렇게 지장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절을 하였기에 이와 같은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 지장보살님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장전에 가서 지장보살님을 배웠고 절을 하고 그걸 하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는 그런 버릇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 천배하고 또 뭐 만배하고 뭐 백만배하고 뭐 이런 그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은 뭐 백만배를 했다고 하고 그걸 해서 무릎이 다 나가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백만배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일은 아닌데 그걸 이제 과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젊을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걸 했는데 생활하는 거 보니까 마무리를 못 짓더라고. 마무리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자식들에게나 이웃 사람들에게 뭐를 받습니까? 신의를 받습니다. 믿음을 줍니다. 그렇죠? 대답해나 안 하고 실천 안 하면 그 뭐라 합니까 그럼? 예? 신용 없는 사람 뭐라 해? 신용 없는 사람 사기꾼이야, 사기꾼. 알겠어요? 사기가 따로 사기가 아닙니다. 신용 안 지키면 그거를 거짓말죄. 그게 조금 도수가 높으면 이제 사기꾼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잘,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막 큰 원을 세워가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꼬박꼬박 하면 내 주위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내 가족들에게도 말을 하더라도 덕스럽게 하고 좀 기분 좋게 하고 그렇죠? 같은 소리라도 야우인 사람을 요새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야우인 사람은 빼빼하이 저거 못쓰겠다 이라죠. 빼빼하다가 날씬하다 말을 같은 말이라도 빼빼하다 하지만 날씬하다 하면 그거 뭐 묵어준다고. 또 뚱뚱한 사람 아이고 돼지 멘트로 뚱뚱하다 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아이고, 덕성스럽게 생겼다. 복이 많게 생겼다. 보기만 봐도 배가 부른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만매니리까입니다. 만매니까. 옛날에, 그럽니다. 가난한 나라는요, 배 나오고 좀, 살 많이 젖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부자로 비니까. 일단, 부자같이 비잖아요. 아니, 배 나온 사람이, 몸무게가 배 나오는 경우가 있나? 잘 없죠? 그거는 병이 안 나면, 병이 나가, 물이 채야 되는지 그러면 몰라도, 안 그러면, 배가 나올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말도 듣기 좋은 말. 그렇죠? 그러하면 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꼭 남 심장 꼭 지르고 간이 툭 떨어지도록 그런 얘기 갈래가면서 하는 사람 그게 그 굉장히 업을 크게 짓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항상 세상을 사는데도. 그래서 많은 것을 자꾸 원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 학생들 그거하고 할 때도 내가 그랬어요. 이 학생들이 공부 잘해가 1등하고 그거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학생들이 가장 학생으로서 인간다운 학생, 인간미가 넘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전 다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정말 불자 학생들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늘 하고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해주도록 그래서 인성 교육에 굉장히 많은 그거를 기울여라. 공부 잘했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아니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공부도 잘하면 좋긴 좋지만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됨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자식으로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자식이 되는 거 좋고 친구들한테 꼭 필요한 친구. 아, 저 인간 또 왜 왔나 이러면 이제 끝장 나는 거라. 알았어요? 친구들 중에도 인마가 댕기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다니까. 아, 저 인간 또 와가 또, 밑에 끼치라.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뭐 하락했어요? 예? 주민은 풀고, 입은 닫고, 예, 그것만 딱 지키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세상 사는 게, 주민이가 풀릴 주민이가 없으면, 주민이 들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지. 덜렁덜렁 다니면서, 밀매 주지 말고, 또,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 있느니 지장보살이 상 앞에 가든 기악을 지으며 노래를 불러 찬탄하고 향과 꽃을 공양하며 내지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에게 이를 군한다면 이런 무리는 현세와 미래세 항상 백천의 귀신들이 밤낮으로 보호하여 나쁜 일은 전혀 귀에 들리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여러 횡액을 직접 받겠는가.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악인이 악신 악귀가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상에 귀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찬탄하고 첨례하는 것을 보고서 혹 망령되이 꾸짖고 헐뜯고 아무 공덕과 이익도 없는 것이라 하면 혹은 이빨을 드러내어 비웃고 혹은 돌아서서 비난하고 혹은 남에게 구원하여 함께 비난하고 혹은 한 사람에게나 많은 사람에게 비난하여 한 생각이라도 헐뜯고 비방한다면 이 사람은 현급의 천불이 멸도하신 뒤까지라도 꾸짖고 비방한 죄보로 아직껏 아비지옥에 빠져서 몹시 중한 죄를 받고 2급이 지나서는 겨우 아기가 되고 또 천급이 지나야 축생이 되고 또 천급이 지나야 비로소 사람의 몸을 얻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비방하는가 보살님을 비방한다거나 그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여기에 또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어대도 가난하고 미천하여 육건을 갖추지 못하고 흔히 악업이 그 몸에 맺혀서 오래 지 않는 사이에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신문에 보면 사회면에 살색하고, 살인하고, 그거 하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보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의 공양을 올리는 것을 헐뜯고 비방하여도 오히려 이런 보호를 받거늘 하물며 별달리 악한 마음을 내 회방을 하고 업세를 함이겠는가.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어떤 남자나 여인이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서 살고자 하여도 죽으려 하여도 마침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혹은 꿈속에 악기나 집안 친척과 험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 세월이 감에 따라 점점 파리해지고 자면서도 소리를 치고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이는 다 업도에 죄의 경중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목숨을 버리고 어렵고 나눌 수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 우리가 비방하고 그거에는 그런 과보는 그게 한량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장경이나 어떤 경이든지 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옳은 신도라고 할 수 없고 또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경에 있는 얘기는 전 다 진실된 것이니까 경에 있는 얘기는 모두 다 우리가 굳게 믿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불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때는 다만 모든 불보살의 상 앞에서 이 경을 높은 소리로 한 번이라도 읽고 또는 병자가 아끼는 것으로 이복이나 보배, 장원이나 사택을 놓고도 그 병자 앞에 높은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들은 병자를 위해서 경전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재물을 바치며 혹은 경과 불상에 공양하고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혹은 탑이나 절을 짓고 혹은 등불을 켜고 혹은 절에 시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병자에게 일러 알아듣도록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그래 이제 죽음 직전에 이렇게 이제 비몽사몽간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되풀이해서 그걸 해주면 그것이 자기가 완벽하게 그걸 못 가하더라도 그게 인지가 된단 말입니다.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큰 과보를 좋은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임종 가까이 되고 그 하면 우리가 시달림을 이리 가서 이제 연부를 해보면 임종 때 좀 이게 경을 열심히 읽어주면요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보면 이제 죽는 데나 뭐 결혼하는 데나 이런 데 막 가가 보게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그런 거 보면 부러운데 불자들도 우리가 임종이나 좀 그거 할 때는 가서 도와드리고 또 경도 좀 읽어드리고 특히 이제 지장의 회원들이 이제 결속이 돼가 가서 다 읽어드리고 하면 그 큰 공덕이 됩니다. 또 돌아가시는 분도 그 경을 들음으로 해서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 하락하면 시간 없다 하고 뭐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잘 안 되더라고. 나도 뭐 저래서 이 얘기는 하는데 그러고 자기 좀 아는 사람 그거 하면 뭐 며칠 좀 갔다가 자기 뭐 모르는 사람 뭐 하면 가락하면 쭈뼛쭈뼛 해가 안 가고 그런데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이런 데는 가서 그 일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좀 뭐라 할까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러면서 우리 또 신도들이 보면 또 그 장례나 이런 게 할 때 친구들 나와주고 또 딴 사람 나와준다고 또 이제 푸념을 많이 하더라고. 왜 나와주나? 자기는 안 가면서 딴 사람 자꾸 오락하니까 뭐 갈락하나? 아오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는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좀 일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백수 아닙니까? 예? 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 좀 연보를 해주고 그거 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 이게, 서로서로 이제 해주고 또 이제 해받기도 하고 이러면 가족이 불자가 되지 마라 해도 다 됩니다. 그런데 뭐, 초사이 나도 오나, 뭐, 그거 할 때 안 오니까 뭐, 맨날 뺀질뺀질 하고 뭐, 필요할 때만 자꾸, 그래서 하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라. 나는 이게 해보니까, 나도 해보니까, 그걸 고치려고 뭐, 신도들하고. 그래서 내가 요양원도 지어가, 그게 봉사하러 보내보고, 또 뭐, 청소년 수련관도 만들어가, 또 거기 봉사하러 보내보고 해도, 좀 가는 사람 좀 가기는 가요. 막, 그거 안 할 때보다는 가는데, 잘 안 가. 이제, 급하면, 제 아들이 외국에 이제 뭐, 대학을 뭐 들어가야 되는데, 자원봉사를, 일정 기간 자원봉사를 해야 외국에는 받아주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와서 이제 자원봉사,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와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주는 거, 또 도와주는 거. 특히 이제 절박한 게 결혼할 때보다는 그 초상 났을 때가 더 절박하죠. 굉장히, 정신을 못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특히 이제 자식들이 적잖아요. 적고 친척도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의지하고 싶은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그걸 해주면 불자가 되고 또 좋은 어떤 효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끼리만이라도 그렇게 좀 해서 말년에 종교 바꾸는 일이 없었으면 안 좋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교 바꾸는 뭐 그 어떻게 해서 죽어도 습대로 가거든, 습대로 살거든. 그런데 종교 확 바꿔가, 내가 지금 70이 넘어가 외국에 이민을 가가 산다. 뭐 말이 통하나, 문화가 같나, 뭐. 아무것도 갖는 것도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노노? 그렇죠? 죽고 나서도 같이 놀 사람이 없어. 완전히 불자들끼리 이렇게 해가 같이 저승 가더라도 같이 이게 좀 가가 같이 모여가면 고수도라도 한번 쳐야 되는데 이 조가 안 맞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종교 바꾸는 거는 그거는 지옥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 내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살다가 아들 간다고 해가면 따라 저 미국이나 저 외국에 들려 인사 가는 거 한 가지라 가면. 아들은 뭐 직장 있고 그러는 뭐 직장에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 다니지만 나는 막 뭘 하나 집에서 문지기밖에 안 하죠. 집 지키는 것밖에 안 하려고 나가니까는 뭐 말이 되나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죽음 뒤에도 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걸 아울 것 같아요. 아울 것 같다 한번 죽어봐요. 죽음 다 옵니다. 그래서 습대로 가는 겁니다. 습대로. 그래서 잘 있기는 안 웃고, 친구 많고 하면 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초상 나면, 그래 이제 모아가 며칠 가서 이제 좀 거들어도 주고, 또 염불 좀 해주고, 또 염불하면 임종, 이제, 다다른 분들한테 가서 염불을 해주면, 영가가 참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편하게 돌아가시더라고.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큰 부분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고 내지 한 생각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혹은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모름지기 백천 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게 한다면 능히 미래와 현재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자꾸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심이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부처님이나 보살님 같이 그렇게 공경하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따라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질도 없이 지는 노는데 그거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 험담이나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갈 길이 뻔하잖아.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이래 대답이 없노? 현생에서 지옥도 겪고, 천상도 겪고 다 겪어봤잖아. 아, 안 겪어봤나? 겪어봤죠? 그럼 그 간들 없을 택이 있나? 다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의심할 필요 없어. 자살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더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재마이 지어나 하는 거, 재마이 지어나 후딱 뭐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보다 쉬운 세상이 어딨나? 그런 세상은 없어. 그런 또 이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잘 그거 하는 분들을 항상 칭찬하고 그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또 그거 뭐 절마야 하는 거 그거를 자랑하고 참선 오래 앉아있다 뭐 자랑하고 이런 사람 또 안 되니까 그건 자랑할 건 아니고 수행은 자랑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차분하게. 하나 하더라도 내 이게 보니까 아까도 이제 절하고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요렇게 하는 거. 받들어 모십니까? 받들어 모시는 거면? 공유합니다라. 이거를 이제 양족이라고 합니다. 양족. 두 가지 만족할 그 뭐냐?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복입니다. 양족을 받드는 겁니다. 부처님을 받드는 게 양족을 가장 구족하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이렇게 양족을 받든단 말이야. 예? 지혜와 복덕. 따라 해봐요. 지혜와 복덕. 지혜와 복덕을 하는데, 이제 절을 할 때도 이 막 까불러 버리는 사람도 있고, 지멋대로 하는데, 청중한 이마 대고, 청중한 이 기위까지 그래. 정성스럽게 받아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까불러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상하게 하는데, 하는 걸 반드시 바로 빼앗아서 절을 한번 하더라도, 정말 부처님이요, 지혜와 복을 구족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혜와 복 구하러 와왔으면 절에 올 일이 뭐였노? 그렇죠? 네. 답답해서 지혜도 모자라고 복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르게 이제 하는 그런 버릇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에 미래의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혹 꿈이나 혹 잠결에 모든 귀신들의 여러 형상이 나타나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부짖으며 혹은 근심하고 혹은 탄식하고 혹은 두려워하는 것이 나타나면 이는 모두 다 한 생이나 열생, 백생, 천생 과거세의 부모, 형제, 자매, 부부, 권속들이 악도에 벗어나지 못하고 복력으로 구해줄 것이 아무래도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숙세 혈육에게 호소하여 방편을 지어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 이런 권속도를 보내어 모든 불보살의 상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고 혹은 사람을 청하여 읽게 하여서 세 번이나 일곱 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정 읽는 소리가 여러 번 되풀이하여 마치면 바로 해탈하고 또 꿈이나 잠결에도 귀신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꿈자리가 대성숭하고 뭐 그거 한 일이 그거 하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장경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면 그게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경에 이 얘기해나는 건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이니까 꼭 그렇게 믿으시고 자꾸 경 읽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게 좋다. 좋은 습관은 계속 되풀이해도 좋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원래 이제 좋은 습관은 버리기는 쉽고, 익히기는 어렵고, 나쁜 습관은 어떻습니까? 익히기는 쉽고, 버리기는 어렵지요. 거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 거꾸로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잘, 거꾸로 되니까 힘이 드니까 이제 각기만 가지면 이제 횡재를 하는 거라. 알았어요? 좋은 습관 가지면 그게 건강에도 좋고, 다른 사람이, 그거 해도 좋고, 돈도 덜 들잖아.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거 하면 안 아프니까, 병원에 적게 가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 어떤 미천한 사람들이 혹은, 노비나 내지 부유한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여하고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르러 절하면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만 번을 채울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다한 뒤에 천만생 동안에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사막도의 고통을 안 겪는다 했어요. 우리가 말은 쉽지만 고통이 오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지장보살의 어떤 이런 위실력을 우리가 깊이 믿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계속 염하고 항상 지장보살님께 귀하면 여러분들은 연세가 들어서는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 지장경을 하면서 온 이제 시간도 다 됐고 한데 이제 지장 보살 기도회가 이제 성취한 이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그 스님 어머니는 이제 이조 말기에 스님인데 이름이 이제 스님 법본 남호 스님이라고 그래서 이조 말에 계율이 청정하고 아주 포교를 열심히 하시고 또 불사를 많이 하시죠. 봉원사에 서울에 가면 봉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봉원사에 올해 주석을 하시고 이랬는데 그분이 1831년 이제 순조 31년인데 그때 철원 보계산 석대암에 그 문둥이들이 겨울인데 문둥이들이 이제 그 국을 하러 왔어요. 국을 하러 왔는데 이제 옛날에는 문둥이가 이게 전다 얻어먹으러 다녔잖아요. 그렇죠? 모르나? 이제 연세가 다 젊어라 모르는 모양이네. 우리 어릴 때 네. 그래서 이제 품바타령이라는 노래 들어봤죠? 그게 이제 문둥이들이 밥 얻어먹는 노래입니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절시구시구 들어간다 그게 이제 품바타령. 품바타령 하면 이제 그 동양 그런데 그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이제 정착촌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계속 그렇게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뭐 그랬어요. 또 동네에서는 또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 문둥병이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거기 이제 그 이제 보계산 석대암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문둥이들이 이제 겨울에 그걸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열산이나 뭐 애가 하나가 문둥 병 환자가 이제 따라왔는데 보니까 애처롭게 짝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주지선님이 이제 그러게 이제 그 문둥이들한테 이제 밥을 잘 해가 이제 먹여주고 이제 문둥이 대장한테 이제 그래서 자는 이 추운데 지금 보니까 아가 아프기도 아픈 거 없고 또 문둥병 환자고 이러는데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 것 같고 하니까 여기 석대하면 여기 막 겨울 좀 나도록 내가 데리고 있으면 어떻겠노 하여간 문둥이 대장이 스님 고맙습니다
그라이라도 지금 뭐, 예, 그거 10살짜리 애가 뭐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라서.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그 노트로 하고 이제, 문둥이들로 딴 도로 이제 갔는데, 이제 그 꼬마의 이름이 이제, 이제 이름, 정영기라, 속가 이름, 정영기. 정영기인데. 그래서 네가 어디, 고향이 어디고, 이제 주신 물으니까 전라도 고부라 하니까 전라도 고부에 있었는데 아버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누나가 이제 시집을 가서 누나 집에 살았는데 자기가 도해 전에 문둥병이 나가 아니 누나가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라. 누나도 오르기 때문에 같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꼬맹이가 혼자는 못 사니까 이제 문둥이들 이제 모여가 다니면서 동양하는데 이제 그거 이제 어울려 다니고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밥을 주고 또 이제 착하게 그걸 하고 이랬는데, 그래, 이제, 주지선님이 그랬어요. 병하면 나을 생각이 없느냐. 이러니까. 아이고, 병만 나을 수 있으면 제가 불구덕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이제,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방을 하나 딱 내줘와. 네가 잠자는 시간 빼놔 놓고는 지장보살을 부르라고. 시장보살 불렀는데, 한 50일을만, 걔는 변숙하고 잠자는 거 빼나는 거, 걔 시장보살 불렀는데, 50일이 되니까, 이제 밤에 꿈에, 노인이 나타나서, 아이고, 불쌍한 거, 전생 인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받구나. 이러면서, 네 병을, 내 이름을 자꾸 불러서 앉는 거 보니까 내가 필요한갑다. 그분이 지장보살이라면. 그러니까, 네 낫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우에서부터 쓰다듬어가 이제 가기 시작해. 다 쓰다듬고, 그렇게 고름, 질질하고 그거 했는 게 싹, 식기가 다, 그래가 제가 자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거든. 그래서 깨보니까, 정말, 고름이 이게 확 벗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제부터, 스님이 되라. 그러니까, 주의 스님이 이제 스님이 되라. 해서 이제 스님이 돼서, 이름을 이제 남호 스님으로 그걸 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정진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봉원사 계시면서, 이제, 스님들이, 평생 스님 하는 분들은 전 다 존경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돈의 유혹도 많고, 여자의 유혹도 많고, 별의별 유혹이 많아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모르겠나? 근데, 보살님들은 그러잖아. 스님들 좀 잘못한 그것만 막,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고. 신부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신도들이 전부 다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좀 버티지. 자꾸 나발 몰고 다니니까 내가 중로를 하고 저봐도 저거 차이 부처님 당시 때도 아분 속태가 그거 해도 열 번 받아줬어요. 잘못할 수 있다 이라 기다려준다. 신도들은 어차피 내 새끼 절에 보내라 하면 아무도 안 보내는 사람이, 아니, 들어가가 있는 그, 스님, 그 좀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장이 돼야 돼.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남이 그러면, 안 그렇다. 이 무슨 소리 하냐. 니가 가가 새벽부터 일 나가 그거 한번 해볼라 해봐. 니가 한번 해볼래? 하고 말하고 딱, 그 이게, 맺고 끊고 이게, 신자라서, 여러분들은 스님들이 신장이 돼야 되는 거야. 보호를 해야 돼. 좀 잘못하는 거 있어도,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가 나발 불고 저봐. 입이 간질간질해가 못 견뎌. 그래가 쪼가내버리면,
지금 죽음 될 사람 없어요. 알겠어요? 예. 그 앞으로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스님들이 실수하고 술을 한잔 마실 수 있고 여자하고 어떤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과정이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면 경종을 주더라 그거 하더라도 또 그거 하면 또 큰 스님들한테 그게가 좀 자제를 시켜 주도록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그거 하면 되는데 소문 내면 그거는 이제 지옥에 다 떨어지는 얘기야.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남호 스님도 이제 봉원사 그게 큰 불사를 했어요. 불사를 하는데 남호 스님이 문둥이로 그걸 했지만 참 인물이 좋았어요. 인물이 좋은데 그때 이제 한성이 서울 아닙니까? 그 이제 옛날에 그 봉원사가 이제 한강 건너편에 있거든. 배 타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 그때 이제 큰 부잣집 과부가 한테 이제 절에 이제 다녔어요. 젊은데 인물도 좋고 그런데. 그런데 막 나무 스님을 보고 막 뿅 가버렸어. 그래가 이제 나무 스님한테 이제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이제 그렇게 그걸, 하는 기라. 아니, 나는 스님인데, 안 돼. 그래도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기라. 그리고 이게 스님이 내가, 여자가 자기 없이는 못 산다 하는데 이게, 그래,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이래야 이제 약속을, 내 이 불사 요거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러자, 이랬는데. 불사 이제 마지막 이제, 내일이 회향이거든. 오늘 저녁에 이제 보따리사가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을 갔는데 이제 이 보살은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내일 회향되면 이제, 같이 살겠다고 이제, 보니까네, 없잖아. 속에 참 불이 나. 다시 뚝섬 강을 건너면서 옛날엔 요새도 뭐 한강 그 빠지면 다 죽습니다. 빠져가 죽어버렸다고. 죽어버리가 그 영가가 남호 스님한테 붙었다고. 접신이 내가 에라 무엇이요 남호 스님이 오래 그래서 이 직지사 요 김전 직지사 와서 7일 동안 철하 기도를 해서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천도를 해주고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원결 맺는 거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죽어도 따라온다니까 더 고약하게 그렇죠? 이게 점쟁이들 접신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가지면 귀신들이 붙기 힘듭니다. 원한을 그런 어떤 원한을 안 맺고 이러면 하는데 뚜렷하지 못하면 귀신도 산 사람보다 더 강한 귀신이 많습니다. 뭐가 집 차지하려고 차지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께 기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바른 마음으로 정진할 것 같으면 귀신이 범죄 못해도 귀신 천지입니다. 귀신 천지라. 알았어요? 예. 귀신 천지니까 우리가 귀신보다 못해도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남호 스님이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럼 머리가 아파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직지사서 7일 천도 정진을 하고 천도대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그 영가를 떠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겠어요. 예. 연세 많다고 해가 아이고 내 나이 이런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절을 하고 절 앉아서 해도 됩니다. 정성스럽게 하시라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온 것은 횡재를 만나는 것이니까 지장보살님이 말씀을 들으 횡재 만난 겁니다. 알았어요? 예. 횡재 만나서니까 잘 하시고 우리의 불자로서 신심 있게 정말
이 사회 모범이 되도록 잘 정진을 하시고 생활을 하셔서 역시 불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